네, 2022년 3월 14일 이정훈입니다. 홍준표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홍준표, 광주를 기억해라. 모래시계를 기억해라. 리멤버 모래시계. 대우시장 나가지 말고 광주시장으로 나가라. 저희 요망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치열하게 경쟁했었죠. 그러한 그가 대구시장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웃깁니다. 그는 이미 경남지사를 했잖아요. 경남지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국힘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려다가 안 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대구 수성을 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그가 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사나 시장이나 대구시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경남에서는 자기 원고향이라고 거기 도지사 했는데 자기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죠. 그렇다고 또 대구시장에 나가? 그럼 이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안 되니까 선출직으로 갈 수 있는데 다 노리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우리 저 홍준표 의원 정도 되는 이 전국구급은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죠. 자리에 연연하시고 당선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되죠. 국힘당에는요, 대구는요, 저를 공천해도 당선됩니다. 국힘당만 해주면. 근데 그렇게 쉬운 자리를 어떻게 천하에 홍준표가 갑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지난 선거에서는 야당의 후보였고 이번 선거에서는 마지막 경선서 지긴 했지만 경쟁했던 분인데. 이런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지사가 되고 싶다면 차라리 전북지사로 나가라. 왜? 당신의 부인이 전북 부안 출신이잖아요. 처가가 부안이잖아요. 전북.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 영호남 갈등이 있으니까 전북지사로 나가봐. 경남지사 했으니까. 굳이 시장으로 간다면 호남의 핵심부인 광주시장에 출마해봐. 광주시장 돼가지고 아 지금 뭐 내가 복합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할 수 없나요? 김대중 센터와 견주는 대규모 복합물을 만들어서 이번에 광주 봉선동에서는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0%가 나왔습니다. 광주 봉선동은 서울로 비교하면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부유층이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복합물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제 부유한 동네에서는 지역세를 떠나서 윤석열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주 호남의 하나의 변화의 신호인데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서 광주시장에 도전할 수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홍준표 의원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습니다. 홍판표. 이분이 이제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고대법대에 있을 때 부안 출신의 국민은행 여직원이었던 지금 부인하고 연애를 했죠. 이제 집에서 붙여오는 돈을 찾으러 국민은행 고대앞 지점에 갈 때마다 행원이었던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걸다가 뭐 그랬다 그러대요. 니 오늘 법대 도서관으로 온나 그랬더니 진짜로 오셨다고. 그래서 연애를 해서 결혼한 걸로 저는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홍준표 의원하고 많이 둘이 놀고 뭐 저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홍준표가 왜 유명했느냐. 슬롯머신 사건으로 자랑스러운 고대인에 뽑힐 만큼 아주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검사가 되고 나서 고대에서 붙어가지고 첫 번째 부임지로 청주지검에 갔습니다. 그때 홍판표라는 이름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해서 홍준표로 개명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라? 울산지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서울 남부지청에 와갖고 이제 큰 사건들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광주로 갑니다. 여러분 옛날 그 모래시계 송진아 씨가 대본인가 급본을 쓰고 박상훈 씨가 주연을 맡고 했던 그 아주 SBS 데이트 드라마입니다. 그 모래시계에서 보게 되면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씨가 광주지검에 있을 때 광주 지역에 있는 전라도 깡패들을 잡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홍준표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들 길을 꺾기 위해서 딱 이렇게 길 꺾는 방법에서부터 어? 어떻게 야 인마 눈 내리까라 짜식 하면서 다 얘기하게 되면 너무 굉장히 재밌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맙니다. 아 독특하게 홍준표가 빼짝 마른 사람이 100km가 넘는 이자들을 한순간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엠마 한번 뻘떡이나 일어나고 앉고 해서 쫙 부르고 이제 그게 미화돼서 나왔던 것이 이제 박상원 씨가 검사가 돼갖고 하는 광주 조폭을 잡는 그 모래시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서울 중앙지검에 지금 서울지검이죠. 중앙지검에 와가지고 이 금요일쯤에 이제 육공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적폐청산 비슷한 걸 할 때 슬롯머신 사건 수사하면서 정덕진 씨가 하는 슬롯머신 사건도 불법인데 거기서 돈 받은 사람들 누구를 해갖고 안기부 특보 날려 뭐 경찰청 누구 날려 숱한 사람 상상도 못할 만큼 그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죠.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이탈리아에서 깨끗한 손 많이 뿔릴 때 삐에토로 검사에 비교가 됐었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만든 그 사건입니다. 시작은 광주였고 빵 터진 건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영근 씨가 이제 그 이후에 홍준표 씨랑 더불어 DJ 저격수로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 슬롯머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안기부가 먼저 했답니다. 그걸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홍준표가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 안기부 쪽에서 우리 거 뺏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습니다.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못하면 못하는 건데 홍준표는 해냈잖아요. 그 시절에 제가 만났는데 참 그 언론 잘 활용해요. 기자들한테 그 정보 딱 흘려주면 검찰에서 당황하잖아요. 그때 잡아놓고 결국은 정부가 따라오게 만들어서 거학을 찾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광주에서 그 거센 호남 조폭을 잡은 거였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분인데 한번 지금 다시 모래시계의 추억을 만들어준 광주로 돌아가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누구나 국힘당이 공천해주면 누가 나가도 될 수 있는 대구시장 말고 홍준표만의 힘을 보여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5년 후에 홍준표 씨는 대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국힘당이라면 할 수 있는 대구시장 노리지 말고요. 대차게 우리 홍 의원님 광주 아니면 전북지사 출마하시죠. 대구는요 후배한테 넘기십시오. 나는 홍준표 의원을 대통령급 거물로 보지 지사나 전전하는 그런 중간급 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홍 의원님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감사합니다.